교과서만 가지고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도 사교육 강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번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킬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아니라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춘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도 납득이 가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 학생들 중에서 과연 교과서라는 교재를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저도 사교육에 몸 담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은 각 대학에서 전공을 마친 교수님들이 수능을 출제하거든요. 그 출제자들이 써준 수험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교재는 교과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집필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수님들이 집필한 내용이라고 그 앞에 저자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학의 수학교육과 교수님이라든지 무슨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라든지, 근데 이분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수능이라는 출제자들의 사고를 읽어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데 요즘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저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고3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교과서라는 책을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풀기는 하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얘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어떤 자료들을 찾는다든지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다든지 라고 하면은 그건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모자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교과서는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적합한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교과서를 보고 있는 건 마치 뭐 시대에 뒤처진다 라는 느낌으로 교과서 자체를 무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교과서 안에 있는 예제나 유제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연습 문제나 혹은 교과서마다 끝에 주제별로 다루는 심화학습 같은 페이지들이 따로 있거든요. 마치 서술형 평가를 대비한다든지 논술 시험에 조금 대비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고난도의 내용을 다루는 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과연 줬을 때 교과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학생들 혹은 교과서를 조금 무시하는 학생들이 과연 그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저가 그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정확한 논리는 뭐냐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써주는 수험 서적은 교과서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게 교과서가 제일 중요한 이유죠. 일단은 교과서부터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어디까지의 내용과 학습량을 다루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한 뒤에 활용되는 문제들을,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그리고 수능 문제에 가까운 어떤 엔제 성격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맞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나는 교과서는 안 봤지만 이거는 필요가 없어, 교과서는 수능에 대비하기에는 적합한 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능 준비를 한다 한들 그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교과서가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무시할 만한 책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분명히 최고난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킬러급 이상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의 난이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많이 다루고 있다. 저는 교과서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과서만으로 30번, 22번, 15번 소위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풀지 못한다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는 개인차가 있고 훈련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킬러그램 배제 방침에도 국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인 부분이 있고 조금 이렇게 뭔가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철저하게 수능 1번부터 30번까지를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선행에 대한 문제고, 그게 요즘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근사 같은 문제들을 지금 수능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대학교 테일러급수에 대한 정의를 갖다 쓴다, 선행적인 내용을 배운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까지 배려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럴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들을 써서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 배제하고 있는 추세가 현재 수능이 출제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가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책이고, 교과서가 수능 시험이 됐건 내신 시험이 됐건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혹은 재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표준이 되는 책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책이고, 반드시 교과서는 1순위로 풀어봐야 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